네. 타다 스타트업의 초상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이례적으로 하여튼 많은 투자 그리고 아주 재밌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테슬라 원금보다 수익금이 더 많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타다 뭐 테슬라를 뭐 한 $1,000 샀으면 $1,000 사기 좀 애매해, 한 $10,000 샀으면 수익금이 $10,000이 넘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이상 수익 났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차 한 대 값을 벌었다는 분도 계시고, 아, 부럽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참 투자가 쉬운데, 아이폰 나왔을 때 아이폰 사지 말고, 응? 솔직히 아이폰 지금까지 내가 한 6-7대 산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애플을 샀어요. 애플을 샀으면 테슬라 뭐 좀 테슬라 안 봅니다만은, 자, 그러나 이런 아쉬움들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 또 우리 다른 걸로 아쉬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입니다. 네. 자, 그럼 뉴스 3부터. 허탈해. 그래서 뭐 멘트를 힘있게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작년 9월인가 뭐 계속 좋다 그랬는데 안 사. 아니, 좋은데 왜 안 삽니까? 내가 한번 그래가지고 한번 역정 냈다가. 네. 그랬잖아. 좋으면 사야 돼. 네.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테슬라 얘기 좀 해드려야죠. 네, 그래도 네. 테슬라가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네, 우리 돈으로 뭐 천조 원 좀 넘는 거죠. 네, 천한 백 몇십 조 원 되겠네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찾아봤어요. 우리의 현대차는 얼마인가? 얼마쯤 할 것 같아? 시가총액 현대차? 네, 현대차 시총? 전체 시총 한 테슬라가 천조 넘었어. 한 40조쯤 하나? 아, 50조쯤 하나요? 본 거야? 네? 봤어? 그, 아, 그 정도 감은 있죠, 늘. 와. 아, 코스피가 지금 6, 7등 어쨌든 할 텐데. 45조. 네, 그래도 네. 어제 좀 올라서 45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천조인데, 테슬라 천조인데. 야, 테슬라 작년에 50만 대 팔았는데. 그죠? 야, 그게 이게 정말 이게 그 이 기업이라는 게 참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1조 달러를 넘어간 기업이 딱 테슬라까지 다섯 개란 말이에요. 아, 네. 테슬라 저도 참 주주예요. 왜? 예전에 무슨 어디 신금 통과해서 네. 뭐 소수점 매매. 아, 소수점 2만 원어치 샀었어. 아, 맞다. 나. 그 2만 몇천 원 돼 있겠네. 몇천 돼 있겠죠. 네. 축하해. 근데 어쨌든 어제 뭐 대형 호재가 터졌죠. 허츠라고 있어요. 허츠. 그게 허츠. 이제 예, 미국의 렌트카 어제 네. 노란 거에다가 네네네네. 허츠 이렇게 써 있잖아. 거기서 한 샷에 예? 한 샷이 뭐예요? 아니, 원 샷에 네. 모델 3를 10만 대 구매. 구매? 예. 네. 10만 대. 예. 네. 이거 얼마 안 돼. 5조 정도 된대. 그 천조인데 뭐 5조 정도 뭐 10만 대를 오더를 했는데도 아니 뭐 그거 갖고 그래 느낌이 그렇잖아. 아니 여기 천조가 되니까 그 얼마나 되니? 10만 대 5조. 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야 그럼 경쟁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글로벌 렌트카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허츠를 가면은 테슬라가 있어. 근데 이러면 다른데 뭐가 있죠? 또 뭐 유명한 데들 있잖아. 근데 가면은 포드 GM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죠? 허츠 가야죠. 예. 네, 허츠 가. 또 허츠가 그러면 그냥 하겠냐 이거예요. 허츠의 글로벌 또 미국 내 스테이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빌리러 가는데 거기에 전기차 그 충전소 쫙 넣겠지. 그죠? 이제 그런 상상력이 장중에 9% 이상 올리는 그렇게 아, 예.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그런데 예. 이제 저도 한 4, 5년 전에 일론 머스크의 그 자서전도 읽고 왜냐하면 방송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리서치를 쭉 해봤거든요. 약간 그 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평에 대해서 좀 엇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네, 남아프리카 제가 알기로는 요하네스버그인가 뭐 어디 그쪽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그 캐나다 갔다가 이제 유펜을 갔죠. 펜실베니아 이제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이제 이쪽 실리콘밸리로 온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잘 됐을 것 같잖아요. 왜 뭐 창업해가지고 돈 처음부터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거. 네, 페이팔 사단이죠. 피터 틸 그 계열의 페이팔 사단인데.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12월 어간에 네. 이 사람 거의 파산할 뻔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계속 야근하다가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인가 아내 생일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뭐 선물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네. 뭐 돈이 없었겠어요. 뭐 시간도 자기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때 테슬라를 살린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몰라요. 거의 테슬라가 이제 거의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제프 베이조스? No. 미국의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가 그때 12월 말쯤에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네. 2008년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스페이스X에다 대형 수주를 줘요. 아, 그때 2008년에 네. 스페이스X도 있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 스페이스X가 그때 나사로부터 대형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캐시플로우가 개런티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사회생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성장하는데 그 이후에 사실 나사는 직접 개발 안 하잖아요. 다 이제 그런 민간 이제 우주 기업들을 이제 키워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민간 영역과 어떤 그 정부 공공 영역의 어떤 아, 정말 조화로운 콜라보.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나사가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스페이스X의 대형 수주를 안 줬으면은 오늘날의 테슬라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불과 몇 년입니까? 2008년도 말이니까 그죠? 한 13년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역사를 바꾸고 천조 달러를 넘어가 천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모건 스탠리가 1,200달러 간다 그러거든요. 100달러 모간 스탠리가 1,200달러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모간 스탠리에 애덤 조나스라고 있어요. 네. 야 이거 바로 팔아야 된다. 이거 30달러짜리도 안 된다라고 작년에 얘기했던 사람이 작년 초에 반성문 쓰고 나서 모간 스탠리에서 이제 1,200달러를. 네. 그거는 사실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치욕이지. 네? 30달러짜리라 그랬는데 1,000달러가 가버리면. 박제돼야죠 그런 건. 근데 그렇게 이제 어제 또 공교롭게 모간 스탠리가 향후에 1,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또 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아니면 많이 드신 분은 팔아야 되는가 이건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기하죠.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으흠. 그래서 투자의 실전에도 만약에 테슬라를 그 사는 게 저하다. 네. 그러면 듀얼로 사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재편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 재편 과정에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쥔 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주도권을 따라가고 있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회사를 꼽은 게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다, GM이다. 현대차다, 뭐 도요타다 요 정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들은 좌초 자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인정. 그러면 테슬라와 현대차 혹은 테슬라와 GM을 더블로 갖고 듀얼로 갖고 있는 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죠. 네네네. 테슬라의 손이 안 가면 현대차나 뭐 예를 들면 GM을 산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또 테슬라를 사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쟁 과정에서. 나머지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좌초되는 기업들의 떡을 테슬라 혹은 테슬라를 성공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 회사들이 그 나눠 가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두 기업 성격이 좀 다르지만 완성차 업체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테슬라를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는 노력을 잘 하고 있는 그 자동차 회사와 테슬라를 같이 갖고 있으면 네.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도 참 많이 갖고 계신데 염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네, 네, 진짜로. 그 네. 캐시우드 누나도 많이 좀 괜찮으셨겠네요. 이제 테슬라 워낙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분이? 그렇지. 그렇죠? 테슬라 그 뭐 3천 달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 얘기. 네. 네. 어쨌든 테슬라가 만든 또 하나의 그 사상 최고가 S&P 사상 최고가를. 축하드리고 네. 돌아보면 아 우리 주식 시장의 이 왜소함이 사실 답답합니다만은 우리 증시에도 테슬라 외에 이런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제 몇 달 뒤면 하는데 굉장히 그 규모를 아주 최소화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네. 네. 내년 2월에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죠.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사와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 일부에서 뭐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이콧 움직임도 좀 있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무식한 것 같고 중국 내부에서도 코로나가 이제 그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때가 또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 당국에서도 그런 여론 같은 것들을 의식하고 또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게 도쿄 때처럼 도쿄 올림픽 때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사실은. 아, 그랬죠.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이 그런 것들이 재현되면 사실 도쿄 올림픽 어간에 사실 그런 통제 뭐 이런 것들 준비 과정의 미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원인이다. 스가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 스가 내각이죠. 실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나 중국 거는 좀 다르지만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걸 성대하게 치르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다가 이제 뭐가 코로나가 다시 재발된다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뭡니까? 사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시기 아니에요. 네? 말년병장입니까? 네, 말년병장 아니야. 말년병장인데 여기서 자기가 장교 시험 봐가지고 직업군인 갈 거냐? 직업군인 한 번 더 할 거냐?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이 행사가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준비가 간소화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이 뭐 예를 들면 매연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 발전의 통제 이런 것들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해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내부의 코로나의 어떤 컨트롤이라는 게 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내부의 어떤 여행의 제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더 내년 2월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이 좋은 면, 나쁜 면 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려야죠. 어제 KT 때문에 화난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카드 그렇죠. 결제 안 되고 네. 막 119 신고도 안 된 데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KT가 이게 두 번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뭐 아연 거기 불이 나가지고 왜 한번 아 그랬었나요? 크게 한번 몇 년 됐죠 왜? 네. 예, 근데 어제 이제 사실 소상공인들은 결제 안 되고 또 사실은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입니다만은 투자하시는 분들 네. 아 인터넷으로 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이 안 왔더니 그것도 안 됐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뭔가 경제적 손실이 나면 배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배상을 할 방법도 받을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KT가 아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쿠폰 하는데 자율적으로 뭘 하는 거 외에는 없다. 약관상 없다는 거예요.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과실 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본인이라는 게 가입자입니다. 아닌 이유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먹통이 아니면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그러니까 네. 끊겼다 들어왔다 끊겼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 기간 통틀어서 6시간 이상 돼야 되고 계속 먹통이다 그러면 3시간 이상 돼야 된다. 어제 1시간 좀 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1시간 25분간 먹통이었으니까 이 약관에 의하면 뭐 보상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2018년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한참에 2018년도 겨울에 이 우리 준비하면서 네? 그때도 먹통이 됐었거든. 우리 KT였나요? 새로운 그렇죠. 아현지사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때 3시간을 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네네네. 보상을 했던 마포 아이언 이쪽에 그렇죠. 아,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데 왜 우리 네네. 스튜디오 만들고 막 그럴 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그 IT 쪽에서 IT에 의존한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아져요.
그렇죠? 개인의 생활, 개인의 투자, 또 개인의 사업이라는 게 전하고는 다르게 IT에 의존한 게 엄청 많은데 이 약관이 구태의연하다.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과거가 달라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 많이 이제 그 봅니다만은 진짜 자기의 어떤 그 투자의 결정을 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목통이 되어버린 거지. 물론 이제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계좌가 그 전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계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증권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손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이 통신 장애로 인한 어떤 그 현실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 법안. 네. 국감이 이제 거의 끝났죠. 근데 거기서 이런 것들 좀 다뤄야 된다.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오류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손해가 네. 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계속 뭐 채팅에다가 뭐 손해봤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뉴스 플로상 그래서 그 고객들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했습니다라는 뉴스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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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상거래상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물론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T 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도 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아이 뭐 어떻게 사람이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약관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 약관에 대해서는 누가 봐야 됩니까? 공정이라든지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네. 이게 정말 소비자들에게 정말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관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KT뿐만 아니라 통신 3사에서는 네. 정말 각별히 네. 각별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네. 통신 장비를 한번 싹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5G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박병창 부장님 네. 모시고 마켓 인사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